내가 오늘 뭘 많이 샀어요. 오늘은 구달콤이 뭐 질렀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잔뜩 있는데 저기도 또 있어요. 한꺼번에 산건 아니고 차곡차곡 언박싱 하려고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이알레에서 구입한 화분인데요. 이게 스페인 아닌가? 스페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알록달록하고 이런 무늬가 요즘에 토금보다 약간 이런 유광 화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받침대도 보면 여기 약간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것도 얘네가 이렇게 세트가 아니라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매칭해서 고르는 건데 이제 바야흐로 이제 식쇼핑 계절을 맞이해가지고 산지는 좀 됐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려 봅니다. 이게 어떤 애가 신겨질지 모르겠지만 포인트가 참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저번 주에 이태원에 유기견 입양마당 갔다가 이제 이태원 갔으니까 거기 골목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제 TWL 샵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전했다고 들었는데 나또 거기 있을 줄 몰라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얘는 뭘 살려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카드 지금 생일을 맞이한 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생일 카드 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된 이렇게 트레인데 여기 약간 레터링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엄청 가볍고 이렇게 거기 직원분이 여기에 음료를 내주셨는데 총 4기층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층층별로 보고 제일 마지막 층에서 이게 티 같은 걸 여기다 딱 주시니까 아 이거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근데 뭐 홈카페 할때잘쓸것 같아요. 가격도 별로 안 비쌌고 첫 TW 샵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워크웨어를 이렇게 맞춰서 입으셨었는데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극내향인인데도 또 여쭤보고 그랬는데 뭔가 브랜드 같았는데 알려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직원복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고 그 층층별로 계신 분들이 다 층에 잘 맞으셔서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지도 않고 촬영도 해도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찍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스키드 빌라뜨 가서 사왔는데 저는 거기 접시가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한 개? 두인가 두 개인가 갖고 있는데 사고 싶기는 해요. 이제 사.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인센스인데 인센스는 그때그때 거기 쇼룸에 가면 이렇게 쇼룸 전체를 이렇게 향이 내뿜고 있는데 아마 때때마다 다르게 인센스를 피워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갔을 때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킁킁대다가 이 향이다 이래가지고 사왔는데 아, 이 향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8만 원인데 되게 비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뭐 보통 인센스들 많이 들어있기는 한데 얘는 특히나 많이 들어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여기에 그 글씨가 있는데 아, 잘안 보이네.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무튼 도쿄 알루미늄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주 깨끗하고 예쁘고. 이게 아스티에드 빌라트 인센스고, 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향이. 이렇게 열면 이런 뭐 종이들 나오고 이렇게 뭉추뭉추 양이 생각보다 많고, 인센스를 그냥 이렇게 냄새 맡는 거랑 태울 때 향이 달라가지고 그냥 그 태웠을 때 향을 확인하시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뭐라 그러지, 우디향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좀 이거 뭐라고 표현 못했는데 되게 독특한 향이고, 그 인센스 태울 때는 꼭 환기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냄새 맡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문 닫아다 놓고 이거 냄새 맡는다고 막 킁킁대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항상 다 열어놓은 다음에 인센스를 살짝 태워주라고 하셨어요. 네,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봄을 맞이해가지고 좀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겨울에는 칙칙한 거 덮고 싶다가 또 봄 되니까 예, 뭐라 그래, 좀 컬러풀한 거 덮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베드 스커트가 너무 완전 블랙이어가지고 베드 스커트를 샀어요. 약간 보이시나? 이렇게 그냥 똑 떨어지는 디자인이고,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140-200이거든요. 원래는 150-200이어야 되는데 H&M이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뭐 불편하지 않게 기존 거 쓰고 있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엄청 할인해서 사가지고, 보통 이 린넨, 워시드 린넨으로 된 거 한 이런 베드 스커트 그냥 쇼핑몰 이런 데에서 해도 뭐 10만, 20만원 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50% 할인 받아가지고 6만원인가 7만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에 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우리 집에는 완전 화이트는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칙칙하기는 한데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웜 그레이 테일에서 샀는데, 색상이 일단 너무, 우리 집이 지금 침실이 약간 벽이 토프색으로 돼 있고 벽지도 막 요란하고 커튼도 요란하고 이래가지고, 아 어떤 베딩 색깔을 넣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이래서 일단 그냥 눈에 띄는 걸로 골랐어요. 박스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오, 이거는 이게 체온에 반응하는 열 조절 기능성 원단의 원리 좋대요. 그리고 이렇게 좀 블루통인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 요거랑 같이 이거가 이 색깔이 같이 매칭이 돼 있어가지고 샀어요. 예쁘죠? 우리 집 이불 껍데기도 샀어. 이불 커버로 샀는데, 왜냐면 와, 이 뒤에는 이 색으로 돼 있네. 양면이네. 아하. 원래 차렵 이불이 있기는 한데 여름 차렵이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있는데 조금 얇아. 지금 덮기에는 조금 얇아가지고 그 솜이불을 잠깐 써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 알다시피 이불 커버가 이쁜 게 많지 차렵이 이쁜 거는 썩 많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에어컨 틀고 이불 덮으면 되니까 그 예쁜 걸로 또 세탁해갖고 또 DP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번에 이케아에
테산만스라는 시리즈가 한정판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인치님 그 사진에서 이 블랭켓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이케아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얼른 검색해보니까 또 이게 얼마더라? 3만 원도 안 했나? 4만 원도 안 했나? 그런데 너무 배색이 미쳤지 또 이래가지고 자꾸 품절될까봐 이거는 완전 한정판을 또 좋아하니까 진짜 나 연달아서 이틀 주말에 안 나가는데 일요일날 일어나자마자 씻고 동물농장이지 동물농장 못 보고 갔다 왔잖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거 색깔 봐. 미쳤다. 엄마야, 너무 예쁘다, 진짜. 이 가격에 이거 가능한 겁니까? 이거 크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미 품절돼가지고 못 산대요. 와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쿠션들. 40에 85, 이거 사이즈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솜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재질은 뭐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패턴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소파에 이렇게 툭 걸쳐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안방 소파가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리고 이거는 50에 50인데, 아, 우리 집에 솜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쁘죠? 미쳤죠? 와, 이렇게, 이거 만 원도 안 하는 이싼 가격에 이런 멋진 패턴과 컬러감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꽃병. 이렇게 길고, 요만한 사이즈 꽃병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색깔이 또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게, 우리 집에는 꽃병이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애매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딱 요런 사이즈는 없어가지고 너무 좋고 요거는 꽃병보다는 화분으로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거 꽃 세우는 거 그거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든지 근데 뭐 화분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요 박공공이가 이거 빵꾸 잘 뚫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화분으로 쓸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냥 이거는 너무 예뻐요.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을 썼을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요번에 테산만스 진짜 라인이 다 미쳤다. 테산만스 이거는 모빌인데 제가 모빌을 옛날부터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 비스듬히하고 그냥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우 안 뜯겨. 이게 너무 쌌어. 쌌는데 또 철이야. 그래가지고 마감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샀어요. 내가 조립하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를 넣는 거야? 여기야? 여기가? 엄마. 아우, 다 부서지는 소리. 어? 아이고, 아이고! 엄마 난리 났네. 이거가, 엄마야. 이렇게, 원붕이네? 이렇게, 그래요? 이게 철이어가지고 소리가 무지하게 나네요? 너무 예쁘다. 우리 집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아하. 어디다 돌려놔.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명이고, 이거는 트롤인데, 조명은 바디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DP 같이 돼 있던 거는 바디가 약간 팥죽색 같이 그랬는데, 그게 다 품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4월 중순쯤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난 안 샀어요. 그냥 다들 블랙으로 갖고 오시던데, 나는 팥죽색이 갖고 싶다. 이게 또 같이 디핀에 돼 있는 거 똑같은 거 갖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림 제 입고 알림 해놓고 그렇게 해왔어요.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 모르겠네. 하여튼 이것도 몇만 원이었는데 이게 되게 레트로 느낌 딱 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아, 못 켜봐서 안 쓰네. 예뻐. 색깔 너무 예쁘죠? 미쳤다. 오빠. 미쳤어. 이거 봐. 너무 예쁘지? 몸은 없지만 조립을 해볼까요? 조립을. 어떻게 하는겨? 이거 어떻게 하는겨? 이렇게 아흠 맞나? 이렇게 넣는겨? 아닌데 뭔겨? 아 이렇게 넣고 1번이 이렇게 넣고 됐어요. 그러면 2번. 2번이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디요? 어떻게 하는겨? 어떻게 하는겨? 아! 아!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되는겨? 어? 어? 마지막이 없네? 이건 어디 갔어? 아 응? 마지막 예? 6번 예? 이거를 이게요. 으쌰. 어렵네.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못하겠다. 클립 세 개. 이거 낑구면 되는 것 같은데. 귀쓰놓고. 이게, 아. 됐다. 이쁘죠? 이거 봐. 너무 예쁘죠? 비켜봐. 너무 예쁘죠? 와, 미쳤다, 이거. 약간 여기 밑에 팥죽색으로, 검정색보다 팥죽색이 예쁜 것 같아. 와, 빨리 켜보고 싶다. 예쁘지? 우와, 우리 집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트롤인데 색깔이 컬러 매칭이 미쳤어요. 와, 내가 조립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게 아 너무 다 조립인데요. 근데 나사가 있는겨?
그래. 미치겠다. 여기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겨. 돌겠네. 이거 안 들어가네, 더. 아, 짜증나. 이! 할 수 있다. 이! 얍! 얍! 와우. 미쳐버리겠네? 어떡하지? 안 돌아가, 얘. 짜증나. 모르겠네. 그냥 가. 남해. 너무 예쁘죠? 이야, 진짜 예쁘다. 나는 이걸 어디다 놓을 거냐면, 여기 맨날 액자만 나가지고. 소파에서 블랑켓 많이 덮거든요. 뭐 실용적이게 덮으면서 쓰고 하랍니다. 그리고 가져와 볼까? 와, 이거 상당히 크네. 생각보다. 이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어디다 달지? 이제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저 노을빛이 담은 하늘의 색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면 사라질 거야. 온 너의 하얀 마음에 칠을 해본 다음 사랑에 빠졌어. 13가의 꽃.